뭐야? 어, 너 뭐야? 너 뭐야?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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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네, 안녕하세요. 불꽃남자 쭈리쭈리 쭈리박이입니다. 오늘은 머리털나고 처음으로 개낚시라는 걸 해볼 건데요. 개다시 꽃게라는 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잘 몰라갖고 여러가지 유튜브를 찾아보고 나왔는데요.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그냥 해보는 거죠.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하는 쭈리박의 뉴 테크놀로지 하이브리드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이 저의 낚시 철학이죠. 암튼 개낚시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낚시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개새끼한테는 몽둥이가 자, 요것이 낚시가게에서 산 개그물입니다. 예, 3,000원 주고 샀어요. 내용물을 풀러보니까 요따구로 생겼네요. 밑에는 추가 달려있고 예, 조그만 양파망이 하나 달려있죠. 여기다가 미끼를 넣는 거라고 하던데 어? 여기 줄에 묶여있는데요? 아, 뭐야? 그 원줄을 어디다 묶어? 추는 밑으로 가야지 될 것 같고. 어? 줄은 어디다 묶지? 어? 그럼 미끼는 어디다가 고정하지? 아, 뭐야? 뭐 이따구로 생겼어? 어? 어, 큰일 났는데요?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? 지금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갖고 위에 고리를 만들어서 위에는 원줄을 연결해놨고요. 아무리 봐도 여기가 묶여있는 거 보니까 여기 요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안에다가 미끼를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대충 어떻게 묶는 것 같아요. 맞나 모르겠네. 제가 오늘 사용할 미끼는 작년에 잡았던 도다리 머리랑 내장을 사용해보도록 하고요. 거기다가 양념으로 개지렁이를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이시는 거와 같이 어찌어찌 대충 묶어갖고 요따구로 만들어놨어요. 자, 그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2억 5천 마리 정도 잡아갖고 매운탕을 끓여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던져놨는데요. 이거는 입질을 어떻게 봤죠? 그냥 두면 되나? 아, 지금 던진 지 한 5분 정도 됐으니까 한 15분? 15분 정도 있다가 꺼내보도록 할까요? 더 있어야 되나? 아무튼 기다려볼게요. 자, 있든 없든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. 오이씨, 무거워. 우후. 아야야야야야야야야. 아이씨, 어떻게 된 거야? 한 마리도 없는데요? 자, 또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제발 한 마리라도 잡혔으면 좋겠네요. 아이씨, 여기 깨닫이 없는데요? 아이 개.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곳은 물취향 작은 방파제인데요. 여기 깨닫이 있다 그래갖고 왔는데 누가 다 잡아간 건가 아니면 시즌이 아닌 건가 한 마리도 안 나오는데요? 아이, 더럽게 많이 잡을 줄 알고 아이스박스까지 갖고 왔는데 큰일 났네.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인데요. 딱 1시까지만 해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은 그냥 도다리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. 아이씨. 아이씨, 무겁긴 더럽게 무거워. 개새끼도 없으면서. 아이, 미치겠네. 제 생각에는 개들이 그물에 걸리면 발버둥 치니까 입질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? 아닌가? 아이, 재미없어 죽겠어요. 이게 뭐 하는 거야? 응? 아이씨, 개. 아이씨. 아, 제발 제발 한 마리만. 아이씨, 아이 개새끼들. 아무래도 미끼가 좀 그지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깨다시 한 2만 5천 마리 정도 잡아가지고 각종 요리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. 요거까지만 하고 그래도 안 잡히면 바로 도다리 낚시로 변신을 해보도록 할게요. 맨손으로 썩은 생선 자꾸 만졌더니 냄새가 안 없어져요. 아이, 큰일 났네. 이 손으로 자꾸 이거저거 만지면은
여기저기서 다 냄새 날 텐데. 아, 이번엔 제발 한 마리라도 구경 좀 하자. 어씨. 아이, 그지 같은 씨. 야심차게 준비하고 왔는데 그냥 접기는 조금 아까우니까 다른 포인트에서 한 번 더 던져보도록 할게요. 아라! 정확하게 오후 1시에요.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씨야. 아, 제발 한 마리만. 빙그물이 올라오고 있네요. 연장할. 아유 씨. 아유. 아. 빌어먹을 깨다시는 여기서 접도록 할게요.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한 번 더 도전하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는 다리다리 도다리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물취향은 물밖에 없나봐요. 꼼짝도 안 하는데요. 저것까지만 하고 옆에 있는 대포항으로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. 원래는 대포항 내항 쪽으로 가려다가 도다리 낚시는 청우동이 더 나을 것 같아갖고 청우동 방파제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. 예, 뭐라도 기어 나오겠죠. 제발, 제발요. 한 마리만. 아이, 날은 점점 쌀쌀해지고 고기는 안 나오고 미쳐버리겠네. 도다리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물어라. 뭐야. 아이, 미치겠네. 여기 자꾸 뭐가 지랭이만 따먹는데요? 오, 입질. 어, 미치겠네. 아이, 도대체 뭐야? 아, 입질도 좋았는데? 내가 어떤 새끼인지 꼭 잡고 만다. 기다려라잉. 가만 안 두겠어. 아이, 뭐지? 던지면 입질은 계속 오는데 물질 않네요? 양태 새끼들인가? 하나 물어라. 불쌍하지도 않냐? 어? 물어라. 하나만. 물어라. 하나만. 입질. 우와씨. 아이씨, 있나? 없나? 어, 있는 것 같아. 있어. 망댕인가? 뭐야? 어, 너 뭐야? 어, 뭐야? 어? 아, 감생이 새끼. 어, 턱 밑에 살짝 걸렸어요. 아이씨, 놓칠 뻔했네. 여러분, 새끼 감생이에요. 새끼라도 엄청 멋있게 생겼죠? 와, 멋지구리 합니다, 멋지구리. 야, 많이 커서 오거라. 야! 오, 이게 확실히 양태 입질은 아니에요. 뭔진 모르겠는데 입질이 엄청 세요. 근데 바늘은 안 물고 지렁이만 자꾸 따먹네요. 너 또 왔구나. 오늘은 없어. 오늘은 꽝 쳤어요. 연장맞을. 먹을 거 없어. 딴 데 가봐. 아, 여러분, 속초에서 저번에도 꽝치고 오늘도 꽝치고, 아, 미치겠습니다. 내가 속초를 다시 오나 봐라. 씨, 안 온다. 안 올 거다. 씨, 여러분, 안녕. 다음에 뵐지 안 뵐지 모르겠어요.